자, 실비김치가 드디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실비김치와 이 쌀이곰탕을 조합으로, 미친 조합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냥 그릇드릴까요? 근데 손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붓지나? 손이 엄청 부었네. 발도 좀 부은 거 같고 손발이 엄청 부었어 지금. 왜 이러지? 나트륨을 많이 먹었나? 얼굴은 아닌데 손발이 엄청 부종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뻐근하고. 실비김치. 아, 실비. 그래. 앉아 있어. 저기 가져올게, 국자로. 야. 먹고 난 제품 혹시나 출근땜 갈 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게 썰었어요 이거. 와, 맵죠? 와, 왜 맵냐면은 저 뜯어가지고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매우니까 윗부분을 넣어놓고 맨 밑에 있는 농축액들만 모아놓고. 와, 이거 냄새가 맵다. 와, 야 너무 매운 거, 아우. 빡세다. 넣어서 먹자 이거. 이거지. 아, 이게 맞아. 전 못 먹어요 여기 넣으면. 아, 뭘 못 먹어. 그럼 실비김치랑 왜 먹었어? 예? 저는 이제 면이랑, 그러니까 면이 2고 실비김치가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1대1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지. 저는 맵찔이다. 예? 맵찔인데 왜 이렇게 가져왔어? 당해봐 너도. 와, 와, 야 너무 맵잖아. 하나하나 집어먹긴 너무 맵지 않니? 괜찮은데? 그래서 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우, 너무 매워. 야, 국물 보소. 요거를 먹어야겠다. 양념 다 빠진. 먹어볼까? 와, 미쳤다, 진짜. 와, 개맛있다, 진짜로. 말 안 된다 이거. 국물은 못 먹지, 면은 먹을 수 있어. 아니 국물 먹을 수 있어. 안 매워요? 1도 안 매워. 진짜로 이렇게 중화시켜서 먹는 게 훨씬 나. 진짜 먹어봐. 오케이, 이거 국물 넣어서 먹어. 맛있죠? 훨씬 맛있지? 국밥이다, 국밥. 국밥. 맞아. 다리 좀 많이 넣은 국밥. 실비곰탕 미쳤다.
그 어떤 SNS에 나와 있는 여러 라면 조합보다도 이게 최고다, 최고. 말 안 된다, 진짜. 실비김치가 이게 진짜 말 안 돼. 오버하는 게 아니라 맛있긴 해. 아이, 냅둬, 그냥. 네. 아이, 뭐 알려줘서 뭐 할 거야. 지들이 입만 모르고 그냥, 에이, 걔 오바치네. 이러고 있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굳이 1kg에 3만원이나 하는 실비김치를 왜 주문까지 해갖고 이렇게 먹겠어. 선화동 실비김치. 사리곰탕 아니면 절대 이만 안 날 듯. 못 먹어요, 사리곰탕 아니면. 좀 세질 것 같아. 헤비해질 것 같아. 브라켓 3초, 신라면 레드 2초, 허브닭가슴살 31매일 먹겠다. 사리곰탕은 몇 주 갈 예정이신가요? 사리곰탕 지금 11개 남았으니까 11개 먹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시고 밥 해볼게요. 너무 맛있어. 밥 한 개. 한 개. 흰밥으로 할까요? 흰밥 해 그냥. 말 안 된다 이거 정말. 실비김치 그 소스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 인생라면이 돼버렸다. 국물 이제 일부러 안 먹고 좀 남겨놓는 거지. 한 마리 먹어야 되니까. 형 물 좀 주라. 먹고. 중화시켜도 매워요. 일반 김치면 안 매울 텐데 실비 김치가. 그러니까 이게 실비 김치라서 맛있는 것 같아. 예.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매운 맛. 라이프의 인터넷에 파는 실비김치 주문해서 사리곰탕에 넣고 끓이는데. 예. 아, 넣고 끓이지 말고 따로 끓인 다음에. 넣고 끓이지만 안 돼. 예, 다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파김치 넣어서 먹으면 돼. 젖어가지고. 기호에 그러니까 맞게. 다 끓인 사리곰탕에 이렇게 씻어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국밥 보면은 국밥에 넣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맛있다, 이거. 왜 맨날 라면 먹냐고? 그러게 요즘 라면 먹는 빈도수가 늘긴 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아. 아, 밥도 먹어야죠. 아, 밥 먹어야지. 밥이 이제 하이라이트지. 네. 아. 조금 매운 거 어느 정도 드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셔도 되고. 1kg에 3만 원이면은 삼겹살보다 더 비싸다 실비김치가. 저처럼 맵찔이는. 어, 근데 힘들어요. 방금 이 정도 양으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kg면은 꽤나 되는 거지. 한 20번 먹을 수 있을걸요? 그지 그지. 양이 엄청 많아요 박인추가. 그니까 그니까 틈새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아니, 틈새보다 훨씬 맵지. 훨씬 매워. 훨씬 매워. 틈새보다 훨씬 매워. 네, 틈새는 깍. 그니까 사리곰탕이 틈새보다 더 매워진다고 보면 돼. 근데 딱 그냥 정말 매운맛만 첨부되는 게 아니라 첨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실비김치 그 특유의 그 양념들이 이 사리곰탕이랑 만나면 여기서 뭔가 마법이 일어나. 그러면서 맛있게 매워져요. 약간 국물이 약간 순댓국집의 그것과 같아. 진짜 그 매콤 매운 순댓국 그런 느낌? 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신라면 레드만큼 매워. 500개 채우고 편장 내리기. 아이고 코세야 고맙다. 500개 전자녀 계속 싸가지고 싸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밥을 이제 투하. 야 여기다가 하고 이제 이걸 싹 밥을 딱 이렇게 눌러줘야지. 여기에 뭐 더 곁들일 게 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완벽해. 뭐 들어간다? 굳이 들어간다면은 뭐 후추? 닭가슴살? 에? 그러면 약간 좀 그거 될 것 같아. 닭가슴살 찢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닭가슴살 찢어서 넣어 먹으면은 또 다른 요리가 나오겠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어보자. 자, 먹어봐. 진짜 리얼 닭게장. 매운 닭게장 되겠다. 맞아 맞아. 와, 면보다 더 매워. 근데 그쵸? 맛있다 그지? 매워요. 와, 아 맵다. 청양고추 눈 째도 안 되죠 이거. 매워. 여기 계란 넣는 건 미친 짓이지. 하림 순살 닭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물에다가 하림 그 순살 닭 있잖아 그거 때려놓고 그러고 이제 좀 익으면은 위에 불순물 이렇게 걷어내고 그 닭 육수에다가 사리곰탕 넣고 끓여서 맑은 사리곰탕에 이제 닭 그 살 들어있으면은 그거 이제 가위로 이렇게 좀 조사가지고. 먹기 좋게 썰고 그 다음에 실비김치 딱 풀어가지고 거기다 먹으면 와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와, 그거 진짜 요리가 되는 거지. 네. 바쁜 현대인들은 그냥 여기다가 그 편의점에 파는 닭가슴살 그 하나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딱 나온 거 그거 딱. 아니 근데 닭가슴살은 닭가슴살 시중에 나온 닭가슴살을 예. 찢어서 넣는 거는 예. 닭육수가 안 눌어 나오긴 해. 왜냐면 예. 이미 한번 삶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닭육수예요, 근데. 이미 이게 닭육수예요. 그건 맞지.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야, 한국인이라면. 환장할 맛이야. 너무 매워요, 근데. 어, 맵긴 맵다. 많이 맵다. 저 같은 맵찔이들은 못 먹어요. 매워서. 아. 아. 이거 아, 좀 그만 먹을래요. 너무 매워요. 나 이거 좀 여기다 좀 줄래? 네? 꼭자 갖다 놓고 구워달라고요? 어 꼭자 어 어 꼭자 떨어졌다 국물 안에 어 또 떨어졌다 어 또 떨어졌다 꼭자를 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이 정말 국물 다 떨어지는데 국자 들고 저러고 있어. 아, 가끔 바보 같다니까 저러면. 야, 옷에 묻었잖아. 손에 맞네. 아니 국자, 아니 내가 왜 화나니 뭐냐면 말 안 들으니까 국자 내려놓고 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아, 너무 맵다. 아, 너무 매워. 아, 매워. 아. 아, 매워. 아, 아. 제노 한 잔 드실래요? 드시고? 안 드세요? 물 여기 있어요. 치우기. 면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게 이런데 입 주변에 치면은 그것도 아파. 와, 그래서 엄청 조심히 먹는 중. 피부에 안 닿게.
저 와, 이거 뒤진다라면이네, 이거. 아. 약간 뒤진다, 못 미치긴 할 거예요. 뒤진다는 그냥 되면 아프다던데요, 입안이. 와, 와, 아프다. 대박인 게 막 두피에서 땀이 쫙 흐르네. 아, 너무 여워. 매워. 저거 좀 갖다 줘. 저 양배추즙. 아, 너무 아프다. 와. 가자.